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BJ입니다.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림포스 드디어 이제 신규 테마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이머텍 가보시면은 트랙에 올림포스라 해서 이제 트랙이 4개가 나왔어요. 2개는 아이템전이고요. 2개는 스피드인데, 물론 저는 이제 아이템 맵보다는 이제 스피드 맵에 일단 관심이 생겼는데, 올림포스 하늘의 신전 그리고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 두 개가 나왔습니다. 난이도는 4개 3개. 그래, 일단 한번 달려보긴 했거든요. 한번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길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일단 먼저 조금 쉬워 보이는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 이거 파라곤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을 트랙이 약간 무니시티 테마 느낌도 나고, 무니시티 노르테의 약간 테마 뭐 그런 느낌 납니다. 자, 내리막길. 여기서 1턴? 바로 1턴. 이 맵은 근데 진짜 할만해, 그래도. 아, 맞다! 지름길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아, 나 지름길 찾았었는데, 여기죠. 예. 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름길이 이 맵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좀 전에 이제 한번, 가리면서 이제 찾았는데 찾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청자분들이 한번 도와줬으면 괜찮았습니다. 여기서도 팔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빡습니다. 그런 다음에 뾰로롱 이렇게. 아, 트랙이 이 맵은 근데 진짜 할만해요. 이게 이제 한 바퀴거든요. 이걸 이제 두 번 하시면 되는데 이 맵은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카트라이더 운전자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거 좀 넣어주세요. 카라풀에도 랭커들이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PC카트에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어렵다. 도입. 아, 여기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유턴을 확 꺾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오히려 다음 라인이 깔끔할 것 같아. 맞지? 자, 사이즈 나오죠?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 해볼게. 들어간 다음에 유턴을 확 꺾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좀 그래도 안정적인 거 같아. 맞지? 근데 이거 같지? 오케이, 완벽했다. 와, 깔끔했어. 이런 식으로. 아, 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근데 기둥 존나 애매하다.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하면 완주입니다. 예, 꼬리는 안 할게요. 1분 47초. 오답이네요. 뭐, 이렇게 길을 일단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이제 하늘의 신전인데, 오답입니다, 이 맵. 와, 이 맵 지금 길을 못 찾겠어요. 아,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 내리막길에서 포스 써야 돼요. 안 쓰면은 떨어져. 아니, 길을 못 찾겠어요, 맵은. 진짜.
약간 반대로 드립하면서 속도를 잘 유지해야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여기 아 여기도 이리로 바로 떨어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맞지 얘들아? 어?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응? 잠깐만 길 어디야? 잠깐만 길 어디야? 여기 어디지? 아 떨어지면 안 돼 얘들아 이거 봐 길 이게 하나가 낚시네 이거는 일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야 되네 이거 맞지?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의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제 부서를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되면은 부스 쓰고 올라와야 돼, 맞지? 부스 쓰고 올라와서 이렇게 가야 돼, 또. 그런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꺾어야 되고, 맞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힘내기입니다. 15초 아우 힘들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림포스 하늘의 신전이랑 그 다음에 제우스시티 달려봤는데 어느정도 그래도 조금 지름길이랑 빌드만 조금 익히면은 금방 여러분들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다른 트랙이랑 조금 비교하자면 그래도 한 익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익스 또는 팩토리 아이스 부서진 빙산 뭐 요정도 난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은 올림포스 X 이거 이제 스피드 카트 레어로 나왔는데 무제한 만들어가지고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전드 파츠도 한번 장착해봐야죠 영상 여기까지 유